예, 보이세요? 오랭이 텐트 근처에도 지금 모기가 그냥 어디에나 그냥 많은 거였습니다. 아, 왜 무서워요? 저랑 진지한데. 아! 안녕하세요. 시야 캠핑의 시야입니다. 저는 오늘 자연 휴양림에 왔습니다. 일단 제 자리를 찾아가 볼게요. 어, 숨 막혀. 아, 난 왜 이렇게 구석진대로. 벌레 소리가. 이야. 오, 여기다. 안녕하세요. 아, 이제 제대로 좀 한숨 돌리고 인사를 드리네요. 저는 오늘 고대산 자연 휴양림에 왔습니다. 고대산 자연 휴양림. 아, 자연 휴양림은 처음 이용해보는데 둘러싸여 있죠. 오늘 그러면 여기서 1박 할 거니까 얼른 텐트를 치겠습니다요. 이 텐트 설치하기 전에 날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나 해서 모기 기피제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 그거라도 뿌리고 뭔가를 해볼게요. 이게 끈이 이미 여기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얘 기둥에 얘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눌러서. 어, 나 안 돌아봤네. 사이즈가 안 맞나? 끈 때문에 안 되는 건가? 어, 이렇게 납작하게 돌아야 되는구나. 그럼 얘를 끼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유일하게 노랭이만 썼을 때는 불만 불평 따위 없었던 것 같은데 나 변했네. 사람이 변했어. 이렇게 장비병이 시작되나요? 노랭이 텐트 무사히 잘 쳤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날벌레가 많아요. 산이라 그런가? 이제 의자랑 테이블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초록초록하다. 초록초록. 다리 삐그덕삐그덕하게 조립됐어요.
내가 너무 무거웠니? 살을 빼야 되니? 이제 매트를 깔고 침낭을 펼쳐 보겠습니다. 뭐 맨날 하는 거니까요, 그쵸? 자, 에어펌프. 아, 이거 사고 삶의 질이 너무 올랐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니, 에어펌프로도 이거 넣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발로 엄청 많이 밟아야 되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자연휴양님은 제가 처음 와보는데 제 사이트 주변으로 나무가 많아가지고 그늘도 잘 들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약간 산 중턱에 있을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제가 제 맘대로 이렇게 편하게 촬영을 못하겠더라고요. 또 구석진 자리를 예약했어요. 여기도 야영장이 데크가 20번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꼭대기가 20번인 것 같아서 20번 할까 하다가 또 찾아보니까 거기 바로 밑에 19번이 있는데 19번 자리도 혼자 약간 좀 독립적이다 해가지고 19번으로 했는데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서치한 결과. 아이, 평화롭네요. 일단 저도 여기가 처음이니까 밑에 화장실이랑 개수대랑 이런 시설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안내장을 받았던 곳이 방문자 센터예요. 여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 자리에서 반대편 이쪽 산길로 내려가서 화장실이랑 취사장 살펴보고 여기 주차장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근데 여기 군데군데 다른 캠핑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세히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없는 곳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 지금 제 자리는 완전 뭐라 그래야 되지? 햇빛 아래 쪄죽지 않을 만큼 그늘이 있습니다. 오, 배전함. 전기 있을 수 있었네요? 몰랐다. 전기 쓸 수 있나 봐요. 오, 자리마다 저렇게 돼 있다. 오, 근데 만 원인데 전기도 쓸 수 있네? 산길을 따라서 내려왔더니 요 뷰가 나옵니다. 여기 펜션이 있나 봐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네요. 산철쭉 앞에 있거든요. 아, 이쪽으로 가야 되네. 좀 더 가야 되네요. 아니, 이거 화장실 한번 가기 위해서 너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네. 들어가 볼게요. 숲속 화장실. 아, 캠핑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버리는 건가 봐요. 쓰레기 봉투랑 음식물 봉투 그냥 투명한 거 하나씩 따로 주시더라고요. 거기 넣어서 버리면 된대요. 자, 과연 화장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장실 안쪽을 처음 찍어보는데 원래 자연휴양님 화장실 이렇게 깨끗한가요? 너무 깨끗해요. 장애인 화장실 있고 화장실 칸은 한 칸, 두 칸인데 안에 휴지도 다 개별적으로 돼 있고 샤워실 이렇게 안쪽에 각자 약간 신기하죠? 화장실처럼 한 칸씩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 오, 신기해. 화장실 뒤편으로 오면 취사장이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화장실도 그렇고 다 너무 깨끗하다. 이쪽에 세 개. 가운데는 뭐 설거지하고 잠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도 있어요. 그리고 온수기 달려있네요. 그리고 이곳이 캠핑장의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오르막길 오른편에 바로 보이는 자리가 사이트 1번이고요. 왼편에 바로 보이는 여기 이 자리가 사이트 2번이에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간략하게 잘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로써 투어가 끝났습니다. 투어 끝! 지금 무수히 날아다니는 이 날벌레들 영상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얘네가 날벌레도 날벌레인데 목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밥을 해먹다가는 목이 밥이 되겠는데 내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오 망한 것 같아. 벌레 잡는 거 켜서 저기다 두고 짜란 알콜 버너입니다. 오늘은 여기에다 밥 해먹을 거예요. 냄비가 두 개고요. 프라이팬이 하나. 이렇게 세트입니다. 작은 게 보이시나요? 1리터짜리고 큰 게 1.2리터짜리예요. 근데 이 냄비 안에다가 얘를 보관해서 왔더니 그새 안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이것도 파우치가 따로 있으면 더 좋았겠다. 아 이렇게다. 맞지? 이렇게인가? 아 그 그림 보고 있을 때 쉬웠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있습니다. 아 모기도. 아 그 거참 웽웽거리네. 아이. 이렇게 걸어주는 거였어. 맞아. 아, 이렇게. 어? 아, 이거 해봤었는데 까먹었다. 부술 뻔 했네요. 얘를 그냥 열면 되는 거였습니다. 얘를. 누른가? 아, 이렇게. 다 결합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 우수 에탄올 사온 거 넣고 불을 붙이면 되는 것 같아요.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연료가 에탄올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저는 우수 에탄올 사가지고 담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한 요 정도 채워왔는데 일단 이번에 써보면은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아, 그런 기다란 라이터를 사면 훨씬 편하게 쓰겠다. 저는 일단 아쉬운 대로 그냥 라이터 가져왔거든요. 무서우니까 장갑 끼고 불 붙일게요. 이게 안 붙는데? 오 붙었다. 붙었어요. 불이 일렁일렁 하고 있습니다. 이 알콜 버너가 그냥 일반 버너보다는 더 화력이 약해서 천천히 익는다고 글 같은 거 보긴 했거든요. 지금 28분이니까 얼마만에 햇반이 다 익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스톱워치를 해놓을까요?
지금 한 1분 정도는 흐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1분은 흘렀을 거고, 지금부터 스톱워치 해서 한번 볼게요. 근데 저는 좀 움직이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뭐가 날아다니니까 불안해가지고. 하무동천 이후로 좀 무서워졌다. 살짝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네요. 물이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물은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오. 이 친구 이거? 괜찮구만. 이건 뭐지? 아, 이렇게 해서 닫으라는 건가 보다. 부순 게 아니었고 원래 돌아가는 거였네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14분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얘를 끄고. 오. 다 된 거 보고 끌 걸. 충분히 다 익었어요. 오, 이렇게 하나 완료. 이제 두 개만 해치우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야식당 치즈불다. 아, 얘는 중약불에 4분간만 볶으면 된대요. 이 뜨거운 물 아까우니까 아까 햇반 데우던 물에 그냥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황해도 돼지 빛. 아, 황해도 돼비지탕. 이게 비지찌개를 황해도에서 부르는 말인가봐요. 어? 오, 안에 시래기 많다, 양이. 오, 씨. 난리가 난다. 제가 오늘은 진짜 라이브를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데, 지금 7시인데요 8시에 라이브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대충 시간이 맞지 않을까요? 8시에 하면 들어오는 분이 있을까요? 일단 8시에 할 예정이라고 게시판이랑 이런 데 인스타에 좀 올려야겠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올리면 또 모기가 달려들기 때문에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올릴게요. 요랭이 사진을 하나 찍어야 되나? 아, 셀카는 쓸 게 없습니다. 똥손이거든요. 아, 사진 너무 열린데? 아무 상관없는 사진 올려야겠다. 아무 상관없는 것도 올릴 게 없네? 쓸 게 없어 사진이. 어, 이상해. 그냥 찍은 사진 올려. 이제 국 다 끓었고, 거기다 업로드도 다 했어요. 오늘 라이브는 지금 시간 흐름으로 봐서는 이 속도면 밥 먹으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라이브 하겠다고 올리자마자 뭔가 초조해졌어요. 어떡해. 뭐 이렇게 걱정해도 아무도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네, 좀 침착하겠습니다. 오, 이 와중에 냄새는 좋다. 이거 드디어 찾았어요. 하하하. 역시 어딘가 있더라고요. 꽃 탄다. 꽃 타는데? 꽃 다 눌러붙었는데? 제가 허둥지둥 하는 사이에 이제 텐트 안에 들어왔는데 7시 반이에요. 멍했어. 일단 랜턴 먼저 걸고, 보조배터리 다 꺼내는. 일단 밥상을 세팅을 해야 되나? 에이,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냄비가 뜨겁나? 아, 뜨겁나? 아우, 굴러가도 머리도 안 굴러가고, 원래 하던 방식도 생각이 안 나요. 많았어, 많았어. 5, 4, 3, 2,
뭐야? 이제 제대로 돼요? 이제 돼요? 괜찮아요. 방 만들었는데 갑자기 세 번 폭파당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마지막에 성공해가지고 했으니까요. 진짜 멘탈이 탈탈 털렸어. 라이브 끝나고 났더니 이제 조금 쌀쌀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 바뀌어 입었어요.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너무 막 얼굴이 빨개지고 열이 막 올라가지고 놀랐거든요. 두부가 절 도와주네요. 난데없는 방폭파로 저를 도와주네요. 아무튼 이제 정신 차리고 밥을 먹겠습니다. 이럴 땐 그냥 가스 버너가 편하다, 그쵸? 그래도 메쉬 창으로 열어놓고 해서 최대한 조심해서 하면은 시돈 여기서 커피물도 막 끓이고 했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알콜 버너는 제가 산 무수 에탄올이 화력이 진짜 세다고 해서 사긴 했는데 진짜 세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저도 사고 칠까봐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라이브 할 때는 배고픈지도 모르겠었는데 먹으니까 맛있네요. 밥 다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국은 너무 많을 줄 알았는데 햇반은 그냥 하나 더 들고 왔으면 내일 이거랑 먹으면 되는데 아쉽네요. 아까 라이브 중에 이거 국 먹다가 바닥 이렇게 너무 그래서 들고 먹으려고 바닥 만졌는데 바닥에 그을음이 엄청 생겼더라고요. 새까맣죠. 집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잘 닦아주면 될 것 같아요. 씻을 때. 그을은 어차피 잘 생기는데 잘 닦이네요. 물티슈로 해도. 저는 그 장렬한 멘탈 붕괴 라이브를 하고 난 후 밥도 먹었고 급격히 피곤해져가지고 오늘은 이만하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잘게요. 내일 봬요. 좋은 꿈 꾸세요. (웃음) 주무셨어요. 시아입니다. 어제 라이브 할 때 많은 분들이 괜찮겠냐고 안 춥겠냐고 걱정해 주셨는데 저는 어제 핫팩 없이 붕괴 침낭만 가지고 되게 따뜻하게 잘 잤어요. 위에 이거 입고 자다가 사실 좀 깝깝하길래 벗고 반팔만 입고 잤는데 진짜 고개도 내밀고 잤거든요. 그 새벽에 땀났던 게 살짝 식으면서 잠깐 쌀쌀했던 거 빼고는 굉장히 쾌적했습니다. 제가 오늘 11시까지 퇴실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다가 9시 반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지금 1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후딱 안이랑 밖이랑 다 치우고 후딱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점을 집에 가서 먹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빨리 정리할게요.
담았어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57분입니다. 가방 메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자연휴양림에 혼자 와봤는데 재밌었습니다. 모기가 좀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모기향을 잘 준비해왔어야 했는데 제가 그 정도로 많을 줄 거라 생각 못했어요. 벌써 모기가 있을 계절이라고는. 저는 오늘 이렇게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쓰레기 가 버려야 돼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봬요.